어떤 한 사람이 그 문학의 길을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문학의 길은 아니지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내 길이 문학의 길이라면 자신만의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그 길이 있을 거예요. 그 점에서 나는 그런 길들을 다 존중할 수는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길만이 문학에 가는 진정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나의 경우는 당연히 내가 살아온 시대의 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에 나는 인간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이렇게 깊이 회의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처음으로 내가 시를 쓰는 나 자신이 된 것이라고 지금 기억을 합니다. 내가 현실에 참여하고 역사에 좀더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은 실천을 조금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나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오직 예술 자체만을 나의 길로 삼았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현실의 길이 나를 만나게 했었죠.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그 길을 가면서 우리 민족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민족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과 함께 아주 고도의 새로 이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그런 문화의 형상화라든지 이런 데 이제 좀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그 무렵에는 이제 한국전쟁 직후에는 뭔가 새로 태어나는 이전의 나는 없어져 버리고 전쟁과 함께 죽어버렸고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그 의식들이 그 시대의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기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도 바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바꾼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의 경우도 어떻게 그게 알게 모르게 와서 한자를 그냥 떼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가 붙어 있으면 군더더기 그 같다. 옛날에 무슨 딱지와 같다. 이 딱지는 떼버리자. 그리고 또 옷을 너무 두껍게 입었구나. 그러니까 이 옷을 좀 벗어버리자. 알몸이 되자. 그런 생각으로 고은이라는 이름 전후에 내 필명으로 삼아서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뭐 문학은 물론 광범위하게 모든 문학 행위는 문학을 장르 안에서만 이렇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동해사무소에서 글을 쓰는 행위도 그게 문학 행위입니다. 공문서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교수가 강의하는 그 강의안조차도 문학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언어와 문자를 작동시키는 일 전부를 나는 문학의 광범위한 의미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시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다면은 시 혹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내가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만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나 자신이 만들어내는 희로애락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타자의 것을 자기화할 때만 이게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네 가슴 속에 들어가야만 그게 진짜 문학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죠. 나 혼자 우는 것은 누구나 다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울음을 자기가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우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 왜 친구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내 죽음을 대신 죽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친구를 옆에 있는 자주 만나는 게 친구 아니야. 이런 친구가 그냥 이런 친구는 진짜 의미가 있는지 어쩐지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통용되고 있는 그런 비상적인 친구의 의미겠지만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죽어야 친구와 살고 친구 죽음을 대신 죽어서 내가 먼저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이 우정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대의 사상 담론에서 우정이라는 게 중요한 하나의 그 실천 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환대하는 거 있죠. 환대, 이 우정 이런 게 그냥 인간 생활의 어떤 그 무슨 덕목이 아니라 고도로 인간이 사색을 할 때 만나는 그런 가치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주의, 이런 그 물질 전능주의 이런 데서는 이런 가치, 고귀한 가치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강렬하게 품는 그 헌신 행위로서의 친구라는 의미, 또 타자를 받아들이는 환대, 아주 지극정성으로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게 그냥 관광지가 관광객의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봉사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일 때 우리 인간이 더 나은 다른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철학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절반 가까이가 다 죽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무슨 절반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는 온전히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는 나 하나로 태어났으니까 온전한 상태지만 우리 시대의 자아로서의 그 집합 명사나 공동체로서 볼 때는 절반 쪼가리밖에 안 되죠. 절반밖에 아주 지극히 불완전한 상태죠.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라져버린 친구의 삶까지도 살아야 할 무거운 그 과제를 어깨에 좀 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못 산 삶도 내가 살아야 되고 그들이 나를 놔두고 죽은 데 대한 그 근원적인 죄책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나에게 주어진 또 목표이고 이렇죠. 이러는 동안에 어떻게 풀처럼 이렇게 풀밭에 나는 풀처럼 누가 가꾸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서 씨를 여름에 맺고 또 뿌리를 또 내리고 이렇게 온 것 같아.
제주도는 아니 뭐 제주도만 좋지가 않죠. 다른 지역도 다 좋습니다. 제주도만 환경이 좋아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도 다 신성하고 다른 모든 것도 다 거룩해요. 그게 질세라 이길세라 제주도가 위대한 것이죠. 나는 나 개인으로서는 물론 그 당시에 울릉도 가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나에게는 여기 가서 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주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새로 눈을 떴죠. 제주도에 와서 이전에는 이를테면은 어린이였다면 좀 더 어른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나에게는 제주도였었죠.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은 참으로 세련됐습니다. 자연은 아주 나는 세계 여러 곳을 많이 다녀서 그런 곳의 좀 미덕이나 또 아름다운 풍광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제주도를 다시 또 챙겨보게 되고 재발견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60년대에 보았던 그때 사로잡혔던 제주도의 아름다움보다 몇 번에 더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거듭돼가지고 지금도 있죠. 올 때마다 달라.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오늘 여기 오니까 그것도 제목을 이렇게 재밌게 붙이려고 그랬나 봐. 그런데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내 딸이 어릴 때 이제 아이의 얘기를 쓴 거예요. 내 얘기도 아니고 아이가 하던 얘기 같은 걸 쓴 건데 최근에 또 그거를 재출간을 하는 출판사에서 제목을 차량이 뽑으라고 해서 또 그것도 이렇게 적지 않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런 걸로 붙여졌나 봐. 우리는 다 뽀뽀하고 싶잖아. 예쁘면 아기들. 아니요. 제주대학은 제주도에서 태어난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육지에서 각 지방에서 오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도 온 유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국한된 대학 공간이 돼서는 안 되죠.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파도들이 막 서부도를 향해서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거절하면 안 되지. 파도를 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하나의 또 하나의 커다란 제주도를 만들어야지. 그게 자네들이 하는 일이죠. 나는 나 자신이 다시 돌아가서 그대들만한 학생이 되고 싶어. 이 학기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그 이상 제주대학의 학생을 예찬할 수가 없어. 내가 바로 너희들이 돼서 너희들이 어떤 막부 2학년이나 3학년쯤 됐으면 좋겠어. 강의 그렇고 인터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